반갑습니다. 2016년 11월 8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그리고 더블리님의 박보살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우윳빛 족제비님의 사연 어머니의 꿈, 두 번째 사연은 홍세님께서 보내주신 천장 긁는 소리, 노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커다란 폭죽 소리, 안내자님께서 보내주신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라는 사연, 마지막으로 더블리님의 박보살 이야기 18부, 오늘은 경산 안경공장 경산 코발트 광산 이야기입니다. 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비님, 안내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인기 DJ가 아닌 이상은 동시송출이 가능합니다. 그 너무 팩트폭력 아닙니까? 나 인기 DJ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넘나 슬프네요. 티늘프님 뒤에 선물 고맙습니다. 박보살 시리즈 마지막인가요? 예, 지금까지 올라온 걸로는 마지막이죠. 이제 더블리님이 바쁘셔가지고 글을 자주 못 올리십니다. 그래서 19부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독촉해볼게요. 예, 안경공장 그거 맞습니다. 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질입니다. 예, 제 방송에 나왔던 거 맞습니다. 거기에요. 거기 맞아요. 아이고, 라이안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충실함 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비님 아니에요. 뵙고 선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단발 모나리자님 또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자주 나오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단발 모나리자님 완벽 그 자체 캐니필름 하트비트 100개 선물. 당신은 정말 나의 완벽한 모나리자. 단발 모나리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유 생유베리 감사 싱쿵.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덴티님 어서 오시고요. 이건 또 뭐야? 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콜라곰님, 사신님, 오, 아이고, 루시엘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오늘? 어? 아이고,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아유, 반갑하여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티널프님 또 19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귀여운 라디오인가요? 여기는 공포 라디오, 신개념 고품격 공포 라디오 맞고요. 예, 정말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우윳빛 족제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어머니의 꿈입니다. 자, 좋아요 버튼, 업 버튼 부탁드려요. 추천 즐겨찾기 하셨어요? 추천 즐겨찾기 해주세요.
우윳빛 족제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머니의 꿈. 안녕하세요, 왓썸님. 평소 왓썸님의 공포라디오 유튜브를 즐기는 시청자 우윳빛 족제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공포스러운 일이 아닌 기이한 일이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꿈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3년. 저희 가족은 두 부모님과 본인,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살았던 집은 동두천에 있었고요. 아버지께서는 경남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대형 크레인선의 기관장이십니다.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장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실 정도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드물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잠을 주무시던 중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잠이 많으셔서 낮에 주무시다가 밤에 깨시곤 하시거든요. 한적한 시골 밭 한가운데서 웬 낡은 시골집이 덩그러니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떤 집인지 궁금하여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엔 두 노인이 있었는데 한 분은 방 안에 웅크린 채 누워있었고 그 옆에 한 할머니께서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셨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분은 왜 저렇게 누워계세요? 라고 여쭈어보셨는데 어머니를 바라보시던 할머니께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혼은 빠져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지킬 것이야. 라고 하시더랍니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집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방에 누워있던 그 노인과 그 옆에 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 자리에 웬 진돗개 한 마리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처음엔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별 희한한 꿈을 꾸셨네요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선박에서 주무시던 도중 철제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등과 목뼈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만 잘 받으면 회복하실 정도였는데 사고 당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곧바로 도와준답시고 아버지를 정자세로 눕혔다가 목구멍에 남은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 목구멍이 막혀 죽을 수도 있는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고비를 넘기고 목구멍에 있는 피가 모두 빠져나와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찾으시곤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입원하셨던 겁니다. 마침 사고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 토요일 주말이어서 전 곧바로 거제도로 내려가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병원으로 가서 병 간호를 해드리고 다음 날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아버지께서 동두천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그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꾸셨던 꿈 이야기를 아버지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보았던 노인이 쓰러져 있던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흉내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래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고 묻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 내가 딱 그 자세로 쓰러져 있었어.
참고로 어머니께서 잠이 드시고 깨어나신 시간 사이가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시간대였고, 아버지께선 58년생 개띠이십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예지몽일까요? 그리고 쓰러져 있던 노인을 옆에서 지키던 할머니는 과연 수호신이셨을까요? 이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기이한 사연이었습니다. 와, 우유빛 족제비님의 사연, 어머니의 꿈 듣고 오셨는데요. 소름이죠. 와, 웬 할머니가 지금 이 사람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켜주고 있다고. 예, 쪼비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봤더니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는 없고 웬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딱 아빠가 사고가 나셨을 때 쓰러져 있던 자세가 그 노인이 쓰러져 있던 그 자세랑 똑같고, 아버지가 개띠이시고. 이게 진짜 예지몽일까요? 정말 기이한 꿈이네요. 와, 광고는 15초 아니고 30초 맞죠? 예, 맞습니다. 30초 봐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조상신인 것 같아요, 그죠? 조상 소호령인 것 같아요. 예지몽이란 게 실제로 있나 봐요. 예, 제 방송에서 예지몽 꾸신 분들의 사연을 몇 번 봤는데, 그냥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깨어 맞추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진짜 소름 돋는 그런 예지몽도 많아요. 스킵 죄송합니다. 아프리카는 스킵해도 돼요. 예, 아프리카 광고는 아무리 봐도 저에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아, 썸님 장수하세요. 고맙습니다. 광고 다 듣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옌니님 어서 오시고요. 파랭이님 그거 다 봤어요? 아웃라스트 다 봤어요? 오늘 파랭이님이 아웃라스트에 꽂혀가지고 하루종일 아웃라스트만 보셨다고.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셔도 항상 지켜봐주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 꿈에서 보여주고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콜라곰님. 콜라곰님 여기서 통크게 아래 동네에서 통크게 쏘시고 윗동네로 넘어오셨네요. 저는 욱해서 내뱉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00세까지 장수하라고요. 벽에 똥칠하면서. 안 돼요. 자손들에게 민폐가 됩니다. 적당히 살다 적당히 가야지. 아프리카는 스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스킵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런 거 있어요. 설레발 치면 안 되더라.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와, 요거 이번에 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바로 안 돼.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되게 많아. 팟빵 듣다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현이님. 팟빵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팟빵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예전에 남친한테 넌 군대 가야 정신 차린다 했더니 저랑 헤어지자마자 한 달 만에 군대 갔습니다. 아이, 뭐 그거야 뭐, 에이. 그건 뭐. 선님은 손작업 많이 하셔서 두뇌가 발달하셔서 벽에 똥칠하실 일 없을 거예요. 섬찌박이 검색하다가 왔는데 처음 왔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김단비님 반갑습니다. 김혜라님 스티커 두개 선물 고맙습니다. 철사 감사합니다. 화련님 어서오시고요. 팟빵이라고 팟캐스트 방송이 있어요. 저는 남 욕하고 비꼬고 그러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안 좋아요. 박보살 이야기에서도 전에 나왔었는데, 진짜 말하는 대로
내가 평소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위주로 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고, 안 좋은 말, 막 욕, 부정적인 말 이런 거 막 입에 달고 살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아웃라스트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지리는 또 게임이 또 나와야 될 텐데. 아이디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저 아는 분이신가요? 캐로로롱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빨리 하면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불안한 예감이 들면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있어요. 촉이란 게 있죠. 119 구조대원 이야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무서워서 잠 못 잤어요. 그죠? 그건 진짜 명작 중에 명작이지. 키미라님, 어이구, 2개 선물, 2개 선물, 3개 선물, 사시님 3개 선물, 사시님 2개 선물, 소주님 1개 선물, 사시님 1개 선물. 아유, 고맙습니다. 별풍 대결인가요? 라디오로 돌리고 글쓰러 갑니다. 미나미님, 알겠습니다. 키메라님, 또 스티커 1개 선물 고맙습니다. 가게 손님이 뭐래도 다 들어주고 좋다 좋다 하니까 그분이 단골 되시고 말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래 하니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 팬아트 쓰시는구나. 아이고, 그럼요. 보내주신 팬아트 제가 소중히 써야죠. 그 빨래 그 세탁기가 저소음인가요? 제 별풍선 어디 갔죠? 저한테 있네요. 욕하고 싶은 거 참으면 화병 걸려요. 그럼 그냥 하고 싶을 때는 하세요. 근데 대놓고 사람들한테 대놓고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해야지.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바른 생활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이고, 키미라님 또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볼게요. 맞아요. 마음먹기 달린 거죠. 항상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하면서 하세요. 구조대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911 대원의 소름 끼치는 통화라고 있어요. 그거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지리입니다. 왓섭에 지리는 그 1인 2역 연기, 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부터 연기에 발연기에 좀 욕심을 부렸지 않았나. 그때를 계기로. 섭님 목소리 꿀 떨어집니다. 제주도 영상 봤었는데 식구들 엄청 즐거워 보여서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키메라님 또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홍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천장 긁는 소리. 오호, 천장 긁는 소리. 아,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추천 업버튼, 유튜브는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질샷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추천을 누르지 않았다. 마이너스 5점. 0점이 되었으니까 너도 강퇴. 홍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천장 긁는 소리. 제가 고3 말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시 접수 기간 중이었고 야자 때문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항상 집에 들어오면 씻고 폰을 하며 놀다가 잠에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1시 이후부터
제 방 천장과 벽을 긁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귀신을 믿기도 하고 예전에 귀신 보는 친구로부터 제 방에 어린 귀신들이 산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지라 아이 유령들이 장난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 친구가 말하길 그 아이 유령들은 저한테 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벽 긁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볍게 긁는 듯한 소리였다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3시간 이상, 심할 땐 해가 뜨고 나서도 그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2주 정도 됐을 땐 불면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고3 말, 그것도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 그렇게 잠을 못 자니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아 친구를 불러서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귀가 강한 편이었고 귀신을 보던 친구 말로는 양귀가 강해 귀신들이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자는 날 천장 긁는 소리가 심각해지다 못해 살기마저 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절 괴롭히려고 긁는 소리였다면 그날 긁는 소리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듯이 심각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겁에 질려 새벽 3시에 저희 집을 도망치듯 빠르게 빠져나와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친구가 말하더군요. 벽에 기대서 자려고만 하면 옆에서 무언가가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그런 느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요. 아, 참고로 제 침대는 한쪽 면이 벽에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서웠던 밤이 지났지만 벽 긁는 소리는 여전히 새벽만 되면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잠시 다녀간 그날 이후 저에게 복수라도 하듯 그 소리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학교에서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뭐 원래도 학교 수업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지만 1교시에 잠들면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야 겨우겨우 깨어나니 제 친구들도 이만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부모님한테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전 친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며 방학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친구네 부모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장기간 외박하는 것을 몹시 언짢아 하셨습니다. 결국 외박 금지를 당해서 방학쯤부턴 제 집에서 자야 했습니다. 여전히 천장 긁는 소리와 벽 긁는 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이쯤 되니 이 긁는 소리의 원흉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귀신이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잠에 들었던 날 저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장에서 길게 산발한 머리가 천천히 저를 향해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상당히 부패되었던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가위를 풀려고 발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그 귀신 얼굴을 본 뒤론 생각이 나질 않아서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벽 긁는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8월 중순쯤 시작된 벽과 천장을 긁는 소리는 1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귀신 보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었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그 친구한테 연락했고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
제 친구에게 전화한 그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어쩐지 나 너네 집 근처에 지나갈 때 니네 아파트로 시선이 가더라. 그거 좋지 않아. 아, 네 걱정이 돼서 연락할까 했는데 네 폰번호가 없더라고. 조만간 찾아갈게. 그거 가만두면 지푸레 지쳐서 떨어지긴 할 건데 네 귀가 빨리니까 문제지. 네가 먼저 귀가 다 빨려서 나가 떨어지든 그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든 아무튼 네가 힘들다는데 빨리 떼버려야지. 그 말을 들은 뒤로도 친구에게 몇 번인가 연락을 했었고 친구는 온다는 말만 할 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당시에 전 친구가 정말 와주길 바랬죠. 외박 금지령이 풀리고 대학교 기숙사로 올라가기 전 제 친구네 집에서 살다시피 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귀신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또 마주치게 된다면 다음엔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까 합니다. 길디 긴 6개월이 끝난 지금은 기숙사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당시에는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천장 긁는 소리 홍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듣고 왔습니다. 아, 나 저 그림만 보면 빵 터지네 진짜. 모닉스님. 친구 진짜 너무했다. 친구 너무한 거 아닙니까? 친구 온다 그래놓고 안 오고. 아, 지도 쫄은 거지, 쫄본 거지. 말만 그냥 주구장창. 아이고, 아이고, 세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세라님 생일이셨구나.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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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 congratulation, 빠밤빠밤빰. 세라님 생일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왓썹님은 인정많은 아저씨.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진짜 지렸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진짜. 내가 잘 때마다 밤만 되면 어디서 막 천장이랑 벽 긁는 소리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봐요.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막 그런 느낌, 막 칠판 긁는 소리, 아, 그거 막 그런 느낌 막. 아, 가위 눌린 적이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안 눌리는 게 좋습니다. 안 눌리는 게 좋아. 이게 12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가위를 배기 밑에 놓고 자면 가위가 안 눌린대요. 실제 경험해봤습니다. 그 가위가 그 가위가 아닐 텐데.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눕는 자리가 바뀌면서 애기 귀신들 나오는 길을 막았거나 본인이 자주 쓰는 물건을 갖다 둔 모양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보통 가위가 눌리거나 뭔가 헛게 보이거나 하면 자는 위치를 먼저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수맥일 경우가 있으니까. 추천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칼 가는 소리가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밖에서, 문 밖에서 칼 가는 소리가 밤새 들려가지고 진짜 소름이었지.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진짜 칼이 있어. 우리 집에 없던 칼 가는 그 숫돌도 있고. 그거 진짜 무서웠습니다. 예, 도치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 눌려서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고생이지, 힘들지. 동생이 가위 눌릴 때 욕하던데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예, 연하공주님 주무시고요. 예, 좋은 별님 어서오세요.
공포게임의 영감을 받아서 저도 구상이 정리가 돼서 자작 공포소설 써볼까 합니다. 아유, 기대해볼게요. 전 가위 안 눌리는데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그쵸, 그것도 나 그 기분 알지. 나도 계속 요새 불면증에 겪고 있어서 힘들지. 화장실에서 혼자 빨래하면서 들었는데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천장 소리랑 귀신 머리카락 얘기에 얼른 하고 나왔네요. 김진님 귀여우셔. 하얀 빨래 줄까? 빨간 빨래 줄까? 가위 누릴 때 안 일어나면 죽는다던데 그냥 귀찮아서 자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가위 누릴 때 안 일어난다고 죽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형은 가위 눌렸을 때 억지로 일어나다가 유체 이탈 당했는데. 우리 형 진짜 그랬다니까요. 자는데 가위에 걸 눌렸는데 억지로 일어나다가 유체 이탈. 자기 몸이 밑에서 자고 있더래. 와, 소름. 무섭지. 그런 속설이 있긴 해요. 가위 눌리다가 안 일어나면 그대로 죽는다고. 난 그건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나는 그거.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구나. 저는 진짜 가위 눌린 것 중에 제일 억울했던 게 학교 다닐 때 가위 눌린 적이 있었는데 턱을 괴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잠이 든 거야. 근데 이 상태로 턱을 괜 상태로 가위가 눌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선생님 목소리 다 들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소리 다 들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가위에 눌려가지고 온몸이 굳어가지고 선생님이 아 섭이 일어나라. 네 저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일어나라 이 새끼야. 선생님 저 일어났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선생님 와갖고 뒤통수를 후려 갈기면서 내가 그때 깼잖아요 가위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감사하냐고 또 헛소리 한다고 또 두드려 맞고 그랬죠. 다음 이야기 듣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노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커다란 폭죽 소리라는 사연입니다. 폭죽 소리. 뭘까요? 제목만 봐서는 뭔가 유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섭님 머리가 그때부터 안 좋아졌다고 한다. 아니요, 그때 오히려 숨겨진 나의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폭죽 하면 우리는 뭐 그냥 항상 불꽃놀이 아니면 그냥 문방구에서 산 그런 폭죽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이 사연은 도대체 무슨 사연일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이죠. 노노님의 커다란 폭죽 소리 들어볼게요. 노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커다란 폭죽 소리. 저는 첫째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겐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 그땐 여느 때와 똑같이 엄마는 저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많은지라 저는 익숙하게 동생들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안방의 침대는 넓었고 텔레비전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을 양쪽에 끼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은 가끔 무서웠습니다. 원체 겁도 많은지라 동생들이랑 안방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TV에 집중해 있었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엄청 커다란 폭죽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 뒤에 운동장이랑 놀이터가 있어서 가끔 폭죽 소리가 들리곤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보통 폭죽은 퓨웅 탁 이러면서 터지잖아요. 문구점이나 그런 곳에서 파는 폭죽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폭죽 소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 탁 하고 터지는 데까지 걸리는 소리가 엄청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처음엔 퓨웅이었는데 점점 쾅 같은 엄청 위협적이고 무서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동생들도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보다가 여동생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게? 뭐지? 폭죽인가? 그런가?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무서워? 불안해하는 동생의 감정이 전해져 저는 괜히 긴장되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면 언니인 내가 애들을 지켜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굳게 마음을 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집안 바닥이 조그맣게 울렸습니다. 순간 양쪽에 있는 동생들이 무섭다고 저에게 달라붙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저도 이게 그냥 무시할 만한 게 아니구나 싶어 양쪽에 있는 동생들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전쟁인가? 폭탄이 날라온 건가? 초등학생다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동안엔 공기의 마찰력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어. 선생님이 이 말할 때 졸려워하던 아이들은 어느새 눈이 반짝반짝해서 헐 하며 외치고 있었고 저는 충격에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어때? 무섭지? 자, 이제 잠들 깨신 것 같은데 다시 수업 시작하자. 아, 쌤 더 해주세요. 무슨 얘기. 안 돼. 이거 진도 빼야 된단 말이야. 정말 그 당시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과학을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무섭구나 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떠오르자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방금 그 소리가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겠지? 갑자기 공기가 싸해지는 느낌이 들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쁜 생각들이 다 들어맞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거 구급차 소리 아니야? 그러게, 3층 까불이가 또 코피 나서 불렀나? 3층에 까불이라고 저희 집이랑 가까운 이웃인데 그 까불이가 코가 약해서 한번 코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 전에도 한번 구급차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나서 동생들 안심시켜주려고 그렇게 둘러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한 생각이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엄마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안방을 뛰쳐나와 아까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표정은 그게 아니었죠. 하지만 더 묻지 않고 그냥 가족이 모두 모였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갈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랑 동생을 붙잡더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맨날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오늘은 돌아서 가. 우리들은 왜지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제가 대표로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왜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왜요? 저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거기다 어제의 제 예상이 맞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 가지 말라면 가지 마. 네, 엄마의 표정이 환하기 직전이라 저는 그만하기로 하고 착하게 동생과 함께 돌아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으로 들어가자 왁자지껄 평소보다 훨씬 하이텐션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야, 어제 그 소리 들은 사람! 나! 헐, 너도 들음? 와, 어젯밤에 그거 무슨 소리래? 아, 그거 나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게... 거기까지만 들리고 그 뒤로 그 소린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 미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친한 아이가 아니라서 다짜고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친했던 아이에게 조심히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제 그 소리 무슨 소린지 알아? 아, 너 그 아파트 살지? 부모님이 말 안 해주셨어? 어? 안 해주셨어. 무슨 소리였던 거야? 헐, 어떻게 그걸 말 안 해주실 수가 있냐? 너네 집 바로 옆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살했잖아. 자살? 그래, 내가 알기론 수능 못 봐서 자살했다는데. 여기 바로 근처에 고등학교 있잖아. 거기 학생이라던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사실 그때 온갖 초딩스러운 생각으로 포장하려고 했지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자살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도 사실은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니까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업 끝나고 엄마의 충고를 무시하고 매일 가던 길로 갔습니다. 걸음 속도를 조금 늦춰서 천천히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옅은 얼룩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저는 잠깐 그것을 보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뭔가 무섭다기보단 슬펐습니다. 저는 첫째라서 항상 부모님의 은근한 압박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계속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건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떠오르는데 좀 씁쓸하더군요. 아무리 괴로워도 자살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던데.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이 사람은 죽어서도 괴로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후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너 알고 있었니? 하시며 놀라시는데 저는 조용히 응이라고 말하곤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 목을 긁적이시며 조금 당황해 하시는 듯 하더니 아니, 엄마는 네가 이거 알면 충격 먹을 것 같아서 말 안 했었는데 알고 있었구나. 목소리에서 허탈감이 느껴져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말하길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귀신은 안 보입니다. 둔해서 그런지 잘 못 느끼기도 하고요.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가끔 그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제 평범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라 사연 올려보았습니다. 노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커다란 폭죽 소리 듣고 왔는데요. 수능 때문에 자살한 아이, 씁쓸하네요. 콩소리에 깜짝 놀라서 방구가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봤죠. 이제 좀 있으면 또 수능 철인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친구들 없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수능이 뭐라고? 수능 좀 못 보면 어때? 나도 수능 못 봐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만. 수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점수가 그만큼 안 나왔으면 뭐 한 번 더 도전하면 되는 거고, 딱히 원하는 대학이 없으면 거기에 맞게, 그 점수에 맞게 가면 되는 거고. 왜 그런 선택을 해? 피용쾅 하는 시기가 적절해서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왓썹님도 불쌍? 내가 왜 불쌍해? 저는 전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엔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학생이니까, 학생 때는 공부를 강요받고 수능이 진짜 인생의 전부인 양 계속 세뇌를 시키잖아. 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건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물론 학생의 본분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돼선 안 되지.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돼선 안 된단 말이죠. 뭔가 좀 원하는 바대로 안 됐으면 그게 또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실패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좀 더 단단해지도록 해야지. 그걸로 인생 다 망한 것처럼, 앞으로 앞날이 그냥 어두컴컴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된 거야. 이런 사연이 온 게 잘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자, 수능을 앞에 두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은 아직 피우지도 못한 꽃입니다. 앞으로 꽃 피울 날이 아주 그냥 많이 남아있어요. 그 꽃을 피우는 것은 공부가 모든 전부가 아닙니다. 햇빛을 받고 흙이 있고 물이 있듯이 살면서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커가는 거지, 공부만으로 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되, 그건 있어야 돼. 최선을 다하는 건 있어야 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안 나왔다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도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물론 좀 힘들겠지만 다시 털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일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뭐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원래 만화가였다가 한때 만화가였다가 또 한때는 잠깐 성악가를 꿈꾸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다가 다시 게임 쪽으로 전환을 해서 게임으로 먹고 살다가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면 저는 이제 또 마흔이거든요. 지금 제가 서른 후반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방송이라는 일을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할 일은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십시오. 저보고 알아서 할 거 찾아가라 하셨는데 부모님 모든 부모님들이 이러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자식의 앞날을 부모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꼭 이거여야 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한데 그걸 응원해주고 뒷바라지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넌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섭님은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섭님 40이면 이제 시작이죠. 시작도 안 했지 뭘. 40이면 인생은 60부터 시작도 안 한 거야. 네, 30대 후반이에요. 저. 넌 뭐가 될래 했는데 조경규 씨가 누구지? 괜히 만화가라고 할랬다가 부모님 반대할까 싶어 생명공학으로 말하고 나중에 만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만화가시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센스지 그것도. 부모님들이 반대하실까봐 그냥 생명공학과가 되고 싶습니다 해놓고 뒤로는 열심히 자기 꿈을 키운 거죠.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저 성우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우 준비하고 계세요, 임원수님. 웬만한 성우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BJ님. 아유,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능력을 봐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만화가가 꿈이었지만 만화를 그렇게 잘 그리진 않아요. 물론 그냥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조금 그린다고 쳐도 그렇게 막 뛰어나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애니메이션과에 진학을 했고 거기서 게임이라는 처음엔 물론 아바타로 시작했지만 게임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해서 다 근데 보면은 다 그림이잖아요. 나는 그림 그린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임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서양화과도 있고 동양화도 있고 뭐 많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한 번씩 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거지. 조금씩.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 문제로 평생 그림 그리다가 손 놓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흥흥흥흥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사수하려고 했었는데 수능 망하면 다시 한번 보면 되죠. 사수해서 딱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원하는 학과에 붙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전을 될 때까지 해야지. 자기가 진정 원하는 거면. 첫째라 가족들이 다 반대해서 접었습니다. 첫째들의 비운이지 어떻게 보면. 자, 모든 꿈을 안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하나에 이렇게 그냥 이야기꽃이 만발합니다. 갑자기 이제 좋은 라디오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는 공포라디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공포든 좋은 라디오든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힘이 된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백분토론이요. 저도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러려고 야근했는데 진짜 아이고 저것도 저거 써먹으려고 또 저 말 써먹으려고 아주 그냥 고민하셨죠. 저도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러려고 야근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뭔가 선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하니발님, 어떤 걸 결정하시든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 셉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밀랍 조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유, 화이팅입니다. 사회복지사, 아, 다 응원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 꿈꾸는 일들 다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공부하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어, 내가 공부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다니. 자, 다음 이야기. 공포 이야기에서 직장 상담이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듣죠. 그게 우리 방송의 매력 아닐까? 다음 이야기는 안내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라는 사연인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하니까 나 그 생각이 나네. 우리 나영님이 보내주신 사연, 사람이 죽어나가는 병원터, 거기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었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자,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사연을 더빙하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지금 숲비누님 계신가? 이번 이야기의 화면 연출 가운데는 우리 또 숲비누님께서 제공해주신 사진이 하나 쓰였습니다. 사진 제공해주신 숲비누님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추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7잡 추천 7잡 안내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에피소드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최근 일을 하나 제보하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구분 없는, 24시간 홀로 숙직하는 일이 자주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 주로 이런 공포는 밤 12시에서 새벽 동이 틀 시간대에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 귀신 같은 환영, 때로는 사물이 소름 끼치는 공포를 안겨줄 때가 많죠. 제가 이번에 하려는 얘기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환영 혹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6년 6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승강기 고장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바로 운전하여 출발했습니다. 입주민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같은 현장은 사고도 사고지만 최우선적으로 출동해야 할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음날 아침 방송으로 보도가 될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현장에 도착한 저는 높게 치솟아 있는 건물에 가볍게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8층 높이의 아파트, 사람이 갇혀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층은 27층.
저는 그 27층을 걸어 올라가야 했으므로 짜증이 났습니다. 새벽 2시 정적이 흐르는 계단룸 걸어 올라가는데 보이는 사물,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저의 숨소리, 그리고 울려 퍼지는 제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것이 생활의 공포인가 느껴질 때쯤, 약 6개층 정도 올라왔을 때 눈에 들어온 자전거 옆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7층을 지나칠 때 보니 또 다른 자전거 옆에 검은 비닐봉지 매듭이 살짝 풀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8층을 올라갈 때도 9층을 올라갈 때도 그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검은 비닐봉지의 매듭이 풀리고 서서히 벗겨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더군요. 원래 아파트는 계단룸을 올라갈 때 천장 램프에 불이 들어와서 시야를 확보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1층부터 올라올 때부터 그 램프가 켜지지 않았던 것을 그때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검은 비닐봉지의 매듭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등골에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시야를 좌우로 돌리지 않고 사람이 갇혀있는 27층까지 정신없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혼자보단 둘이 낫다는 생각이었죠. 27층에 고장나있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출해서 같이 내려오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정면만 바라보며 올라간다지만 아파트 계단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 어쩔 수 없이 좌우를 보게 되고 아래를 보게 되는 저는 봤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층층마다 있는 그 검은 비닐봉지. 그 비닐봉지가 영화의 파노라마 필름처럼 조금씩 벗겨지며 그 안에 서서히 들어가는 사람 비슷한 무리의 형체. 애써 무시하며 27층에 도착해 사람을 꺼내기 위해 고장난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도 않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겁니다. 살짝 소름이 끼쳤지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에 바로 1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층 외부 버튼이 고장나서 내가 착각했구나 생각하며 외부 버튼 점검을 간단히 하고 아파트 관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장신고를 한 아파트 방제실 CCTV 감시반을 보고 계시는 당직자에게 1층 외부 버튼이 고장났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응? 안기사?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CCTV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안기사가 여자 한 명 꺼내줬잖아. 안기사 그리고 그 여자랑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한 거야? 바짝 붙어가지고 안기사한테 뭐라 뭐라 하던데. 그리고 같이 따라탄 꼬마애는 뭐고. 아이고, 그리고 무슨 여자가 이 시간에 시뻘건 그런 원피스를 입고 어디 가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혼자 내려왔으니까요. 한동안 경직이 돼서 멍때리다가 방제실 당직자에게 CCTV 좀 돌려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방제실 당직자도 CCTV를 바라보며 어버버버 하더니 몸이 굳어서 서로 아무 말 없이 10여 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밖으로 나와 당직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올라가며 계단룸 조명이 켜지지 않은 얘기와 고쳤던 상황들을 얘기했더니 당직자는 그럴 리 없다며 그 조명등은 밤 7시가 되면 일괄적으로 계단룸 전층에 불이 들어와 새벽 5시에 꺼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관리실 앞에 제가 올라갔던 그 아파트 등의 외부를 바라보니 계단룸이 전층에 환하게 불이 들어온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올라갔으며 제가 느꼈던 그 공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공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실화입니다. 지리죠. 현재 진행형 실화래요. 아직도 뭔가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 안내자님께서 보내주신 저는 엘리베이터 기사입니다 였는데요. 와, 그 뭐야, 제가 더빙하면서 지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웬만해선 더빙하면서 그렇게 막 소름 돋고 그러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섭님은 이런 거 하시면서 안 무서워요 하는데 저는 항상 예, 전 안 무섭습니다 했는데 요런 가끔씩 요런 사연들은 진짜 소름이 막 싹 돋아요. 진짜 비닐봉투 뭐였을까요? 멈춘 엘리베이터 그리고 비닐봉투 빨간 옷을 입은 여자와 아이. 아이고 서영이님 고맙습니다. 백구 선물.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예, 그쵸. 익명으로 소개해달라고 했었죠. 사진 제공해주신, 예, 숙비누님, 숙비누님 아니고요. 슉비누님, 아, 슉비누님, 감사합니다. 익명의 슉비누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슉비누님, 고맙습니다. 슛슛 식비누님입니다. 예, 숙비누님 아닙니다. 예. 아이고 서영이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백구. 보신탕이라뇨. 아, 예, 마쿠에님 어서 오시고요. 예. 마쿠에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든 지렸다 진짜. 지렸다. 아직도 추워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막 아, 여러분 어깨 털어야 돼. 이럴 때는 어깨 털어야 돼. 어? 빨리 어깨 털어. 이런 지리는 뭔가 오싹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깨를 털어야 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소환하는 겁니다. 아. 무서워서 재밌어서 지립니다. 뭔가 검은 비닐봉투랑 여자 하니까 토막살인 그런 느낌도 들고 헉! 그러게 그런가? 그런 걸로 죽은 원한인가? 불킬 뻔. 그 검은 봉지가 왜 있었겠어? 뭔가를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헉! 손각시 귀신인가? 거의 완전히? 어? 신기원이요? 이불 싸고 듣는 중입니다. 이거 듣다가 무서워서 나가다가 문에 발가락 또 박았습니다. 그게 더 무섭다. 손각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 오늘 아이고 오늘 근데 웬일로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추천들은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거죠? 예,
오늘 뭐 아프리카가 2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추천수는 76개네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구라주님, 그라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자기에 살게 알림 감사합니다. 미주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156명, 156분께서 듣고 계세요.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미야, 애미야, 추천이 짜다. 아이미야, 좋아요가 짜다. 추천 좋아요 좀 눌러다오. 아빠님 이미 업한 BJ래요. 하여튼 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박보살 이야기 우리 듣다 보면 그냥 재밌고 그냥 신기하고 이렇게만 들었었잖아요. 오늘 박보살 이야기는 좀 지립니다. 화면 연출이나 뭐 별다른 효과음 이런 거 없지만 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산 안경공장 아시죠? 아프리카보다 유튜브가 조금 더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 관계자님들 딜레이 좀 더 수정해 주십시오. 경산 안경공장, 경산 코발트 광산 아시죠? 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그 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 여길 가서 굉장히 막 빙의에 시달리거나 안 좋은 현상들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 후기마저도 소개방송 하나에 후기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를 3개인가를 했었어요. 그만큼 지리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학살이 일어난 곳, 그렇죠. 굉장히 소울님 어서오세요. 전 다녀왔었어요. 왜 갔어요? 소울님 갔다와서 지금 안전하신 거를 진짜 천원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긴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미리 경고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올게요. 박보살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어요. 20분, 러닝타임이 20분입니다 살아서 만나요. W님께서 쓰신 박보살 이야기 18부 듣고 오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아웃싹 아웃싹 퀄리티 좋은 공포라디오가 만나요.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추천 안 누른 시청자님이 만나요. 오마조 어떻게 알고 왔소. 에이, 며느라, 여기 잡았다. 여기 추천 안 누른 사람 여기 있다. 추천을 누르라고 몇 번을 말해. 아버님, 나이스 샷. 박보살 이야기 18부. 여러분, 혹시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 혹은 안경공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들 있으신가요? 귀신 체험 뭐 그런 걸로 유명했던 곳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보살과 난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피소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박보살이 그러더군요. 이런 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6년 월드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담이지만 박보살이 축구를 진짜 좋아해. 인연 스포츠 토토인가? 프로토인가? 뭐 하여튼 축구 게임 겁나게 잘 맞춰. 혹시 영빨로 맞추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럼 세상의 무속인들이나 박보살 같은 사람들 다 만수로 되게요?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축구까지 섭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이랑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베팅하는데 2년이고 완전 프로 도박사라니까요. 몇 달 전에 쩐대비랑 볼 일이 있어서 장거리 갔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물이랑 껌 사러 잠깐 들렸었어. 그런데 거기 마트 사장 아저씨도 완전 갬블러이신 걸로 유명해. 계산하려고 하는데 마트 사장님께서 지인분께 누구 엄마 이거 10,000원 따라오면 83만 원 먹는다 하시며 베팅을 권유하시는 걸 목격하게 됐어. 83만 원이란 말에 따부리의 귀는 팔랑팔랑. 결국 갬블러 아저씨한테 저도 똑같은 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왔지. 그날 내가 사촌동생 결혼식에 간다고 전라도에 갔었는데 박보살이 올 부모님이랑 쩐대파한테 민호에 대접할 테니까 목포에 놀러오라고 했었어. 박보살이 지금 목포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쩐대비랑 나랑 목포에 갔어. 박보살네 부부 만나서 민호 코스 요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프로토를 했다며 83만 원 따면 어쩌고 했어. 그랬더니 박보살이 종이를 보자길래 보여주니까 에이 두 개 틀렸다 하는 거야. 응? 왜? 라고 하니까 두 게임을 짚으며 이거랑 이거 틀렸어. 이러더라. 아이 내 돈 10,000원 하면서 징징거리니까 니는 편재운이 없어 있냐나 소처럼 일해서 돈 벌어 하는 박보살년. 편재우는 뭐 투기 투자 같은 거 하면 재물복 있는 사주라네요. 나 소처럼 일은 맨날 하고 있는데 난 왜 편재우는 없는 것인가. 아무튼 며칠 뒤에 보니 결론적으로 박보살이 다 맞췄어. 쩐데 완전 소름이라고. 박보살 꼬셔서 프로토 하자고 난리 난리도 아니었어. 또 사설이 길어지네. 아무튼 그 정도로 박보살이 축구 매니아거든. 2006년 월드컵 기간에 박보살이랑 나랑 거리 응원도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야. 나는 축구에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한국이 이기면 장땡인 거라 뭐 무슨 경기가 있었던 날인지도 모르겠어. 그날도 길거리 같이 응원하러 갔었는데 박보살네 동네 동생도 마침 같은 곳에 있다며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경기 끝나고 박보살과 나 그리고 다른 친구 한 명 또 박보살네 동네 동생이랑 그 동생 친구 두 명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서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했거든. 이때 우리가 21살 동생들이 20살 때였을 거야. 옛날이요. 박보살네 동네 동생은 나도 몇 번 어울린 적이 있었던 터라 수다 떨면서 놀고 있는데 이 동생 이름에 현자가 들어가서 현이라고 할게. 현이 친구들이 흉가체험, 귀신체험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대화가 흘러갔어. 현이 친구들은 박보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 현이만 알고 있었대. 그때 현이 친구들이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박보살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데 가면 안 좋다라는 식으로만 조언을 해줬어.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언니 뭐 좀 알아요? 하면서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야. 현이가 그나마 중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에이 우리 언니 그런 얘기 싫어해 라고 하면서 화제를 돌렸어. 그날 그렇게 금 모임을 파하고 집에 가는데 박보살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야. 현이 친구들 큰일 낼 것 같다면서. 아이고 발도 가볍고 궁디도 가볍고 주둥아리는 더 가벼운 년들이다 라고 하면서 현이한테도 주의하라고 얘기해야겠다고 했어. 그렇게 월드컵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고 겨울이 되었어. 다음날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가기로 했어서 박보살이 먼 길을 가야 하니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바로 출발하자고 했거든. 둘이 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뭐 독서라고 하고 만화책을 보는 거지. 박보살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란 박보살이 야, 옷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거야. 완전 한밤중에. 그것도 아무리 큰일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애가 허둥지둥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또 겁이 나지. 근데 내가 운전을 해줘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박보살을 따라 나섰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는데 경북 경산. 맞아. 지금 우리 가게가 있는 지역이야.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위에서 언급했던 곳이었어. 경산 코발트 광산. 월드컵 때 봤던 현이 친구들이 흉가 체험, 귀신 체험에 관해서 알아보다가 곤지암 정신병원은 너무 멀어서 못 가고 경산 안경공장과 코발트 광산은 가까워서 가기 좋겠다며 그날 즉흥적으로 현이 아버지 차를 몰고 그 밤중에 거기를 갔었던 거야. 그런데 애들이 광산을 둘러보다가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된 거지. 이때 현이는 무서워서 차 안에만 있었대. 무서워진 현이 친구들이 뛰어내려와서 차에 탔는데 덩달아 놀란 현이가 얼른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차가 꼼짝을 안 하더라고. 보험을 부르려는데 현이 아버지 차량이라 보험을 못 불렀대. 내가 알기로는 사고 난 게 아니면 불러서 배터리 점프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지들이 쫀 것 같아. 현이는 헛소리하는 친구들도 무섭고 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생각난 게 박보살 뿐이라 연락을 했대. 잠깐 소개를 하자면 경산 코발트 광산은 1930년대 일제에 의해서 개발된 광산이야. 40년 초에 폐광되었는데 6.25 전쟁 당시 대구 경북 형무소의 수감자들과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그런 곳이래. 안경공장은 광산 앞에 있는 곳인데 그터에서 사업을 하던 사장들이 줄줄이 자살을 하고 아무튼 흉흉한 곳이라고 했어. 지금은 병원이 들어서 있고 그날따라 달빛도 없어서 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어. 광산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고 애들이 차를 주차해 놓은 곳에 나도 차를 세웠어. 박보살이 나한테 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차에서 내려 현인의 차 쪽으로 다가갔어. 이년아, 그게 더 무섭다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현인의 차랑 내 차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보살이 차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막 신나 죽겠는지 클락션을 막 울리고 쌍라이트를 갈기고 와이퍼를 켜고 미친 짓을 하지 않겠어? 나는 현인의 차 헤드라이트에 인상을 찌푸리다가 눈을 감아버렸거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상식 부족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에 배터리가 나갔는데 쌍라이트를 갈기고 와이퍼를 켜고 막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다다닥 돋더라. 겨우 몇 초 지났을까? 무서워서 감고 있던 눈을 떠보니 박보살이 애들을 끌어내렸어. 끌어내려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염주를 풀어 애들을 때리기 시작하더라. 근데 박보살 말론 그때 지도 쫄았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촉이 왔대. 그걸 지켜보는 나도 박보살이 쫄았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였으니까. 현이가 운전할 정신도 아닐 뿐더러 차도 운행이 안 되는 상태였어서 차를 그냥 거기에 세워두고 내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왔어. 우선 거기를 빠져나와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나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 걔들 태우기 정말 싫었어. 나한테 부정 탈 것 같았으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정신이 나간 게 보였거든. 현이 친구 두 명은 대구에서 둘이 자취를 하고 있어서 박보살이 걔들 집으로 빨리 가자고 했어. 바로 가서 현이 친구들을 집에 내려주고
박보살이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가자라고 하는 거야. 항상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던 박보살이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웠어. 암튼 현이 친구들을 내려주고 그나마 제정신이었던 현이랑 집에 가는 도중 이야기를 조금 했어. 현이 말에 의하면 친구들이 급 가자고 졸라서 현이가 아버지 차를 몰고 애들을 거기로 데려갔다는 거야. 현이는 거기에 같이 간 건 맞지만 몇 달 전에 박보살이 엄청 겁주고 조심을 시켜놓기도 했고 또 그냥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차에 있겠다고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 같이 간 두 친구는 깔깔거리며 현이를 놀렸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박보살이 몇 달 전 조심시키며 손에 쥐어준 괴물 놀이기를 손에 꼭 쥐고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댔어. 저 괴물 놀이기에 박보살이 한땀 한땀 정성스레 만들어준 놀이기인데 나도 항상 내가 자는 방에 10년 넘게 지니고 있어. 얼마 전 영화 귀향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저 놀이기가 나와서 괜히 반갑더라. 괴물 놀이기는 애군을 막아주는 거랬어. 아무튼 박보살네 동네에 도착을 해서 현이를 내려주었는데 박보살이 차는 내일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어른들이랑 해가 떠있을 때 찾으러 가라고 말하며 무슨 당부를 했어. 그때 당시엔 밖에서 나누는 이야기라 듣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일을 쓰면서 박보살한테 물어보니까 현이네가 토종닭을 키웠었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닭 한 마리 잡아서 피를 그릇에 받은 뒤에 저를 세번하라고 시켰대. 그리고 그날 입었던 옷과 속옷을 전부 다 태우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박보살이랑 상황 정리를 했어. 박보살 말로는 현이 친구들한테서 영가를 본 건 아니었대. 그런데 애들이 귀신에 씌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차에서 내렸는데 한계가 느껴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감정들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현이랑 친구들을 염주로 내리치는데 자기도 무서웠다는 거야. 그리고 애들을 두고 가지 못하니까 집까지만 태워다 주고 얼른 벗어난 거라고 했어. 걔들 큰일 치를 것 같다라는 말에 나도 걱정은 되었었지만 어쩌겠어. 박보살이 뭐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날부터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친구 두 명 중에 한 명이 목을 맸어. 그리고 다른 친구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감,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가 정신병동에 들어갔어. 정신병원에서도 위협적인 행동과 자해를 많이 해서 거의 묶여있다시피 하고 매일 진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했대. 그런데 현이 말로는 나중에 그 친구 집에서도 병원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 얘를 퇴원시켰나 봐. 퇴원하고 바로 다음날 나머지 친구 한 명도 자살한 친구를 따라가 버렸대. 그 친구 집이 14층이었는데 부모님 눈앞에서 베란다로 가더니 그대로 떨어졌다는 거야. 나중에 낙상사한 친구 일기장을 부모님께서 현이한테 보여주셨는데 말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말 걸지 마, 미안해, 잘못했어, 말하지 마, 말 걸지 마. 이런 낙서가 가득하더라는 거야. 박보살이 현이 친구들한테 발도 가볍고 엉덩이도 가볍고 입도 가볍다라고 한 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라고 했어. 자기 억울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찾아와주고 하니까 귀신들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거 아니겠어? 현이도 코발트 광산 다녀오고 불과 몇 달 만에 친한 친구 둘을 잃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어. 박보살 절에 갈 때 자주 같이 따라가서 친구들과 광산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해. 그 일 이후로 우리한테 누군가가 그 안경공장과 광산 이야기를 하면
박보살은 그 이야기를 꼭 들려줘. 그 억울한 영혼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론 갔다 와서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아다리가 맞으면 사람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감당되겠냐고. 여기서 아다리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야. 아기가 들어맞다, 일이 꼭 맞게 돌아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치기 어린 마음에 호기심으로 그런 곳에 가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소중하지 않아? 제발 억울하게 죽어간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갖지 마시길. 아, 그리고 그때 내가 몰고 다녔던 차는 광산에 다녀오고 보름도 되지 않아서 어떤 미친놈이 와서 처박는 바람에 폐차시켰어. 박보살도 나도 그게 부정탄 거라고 생각했어. 제가 이 글을 급하게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앞두신 어떤 분께서 다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동생이 이상하다고요. 예전에 뇌전증을 앓았어서 뇌전증이 재발한 건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상하다며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부탁하시는 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보통 답장을 잘 안 해드리는데 우연히 카톡을 읽다가 너무 간절하신 것 같아서 잠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분께서 동생의 영상을 보내주셨고 쩐뎁과 저 그리고 저희 엄마 이렇게 그 영상을 봤어요. 누가 봐도 뇌전증이 아니라 빙의였죠. 제가 좀 밝은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보살이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얻은 아가인 걸 알기에 민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박보살한텐 말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엄마가 아시는 곳에 연락해보시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는데 거기도 스님께서 기도 중이시라 못 봐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다음날 계단에서 구르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쩐뎁은 갑자기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병원 다니며 링거 맞았고요. 꿈자리가 정말 사나웠대요. 우리 집 강아지 방글인 허공을 보고 어찌나 지저대고 방실인 또 벌벌 떨다가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던지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 주신 그분 동생분이 경산 코발트 광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분도 모르시고 계셨다가 어머님께 전해들었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박보살한테 하소연했더니 어제 박보살이 구미에 있는 절에 볼일 보러 갔다가 가게에 와줬습니다. 가게에 와서 보더니 엄마가 다친 것도 강아지들이 난리인 것도 쩐뎁이 아픈 것도 귀신이 건드리고 간 거라고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박보살이 돌아가고 저녁에 쩐뎁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잘 주차되어 있던 저희 차를 또 누가 박아서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진짜 며칠 안에 난리 부르스를 떨고 났더니 다시 한번 무섭고 실감이 나서 이 에피소드를 얼른 올렸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 이야기 듣고 또 호기심에 가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더블리님의 실화 사연 박보살 이야기 18부 경산 코발트 광산 안경공장 이야기였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고스트 스팟 가운데 끝판왕이에요, 여기는. 그런데다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픔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한들이 많겠죠. 여기를 재미로 가신다는 거는 그런 억울한 분들을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조금 기가 약하신 분들은 아까도 나왔다시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얘기 들어주고 자기 얘기 자기한테 찾아와주고 그럼 100% 그냥 씌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성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빙의가 된다고 하는데 왜 망설여 하셨는지 이해가 가네요. 심지어는 진짜 그 W님이 어떤 분의 영상을 보고 빙의가 된 동생의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부정이 탄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빙의된 그 친구들을 잠깐 태워다 줬는데도 부정 타고. 그러니까 이런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천하에 진짜 박보살님도 겁을 먹을 정도였으니 진짜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방송 오셔서 섭님은 흉가 방송 같은 거 안 하세요 하는데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무섭고 말고를 떠나서 왜 거기서 잘 쉬고 있는 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잠들어 있는 영가들을 가서 왜 들쑤셔 놓고 그러고 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안동 김수민님 어서 오시고요. 뭐 그런 거면은 모르지. 그냥 가서 만약에 가서 흉가 체험 뭐 그냥 재미삼아 가는 게 아니라 뭐 억울한 영혼들이 있을까봐 가서 뭐 위령제 같은 걸 지내주신다던가 천도제를 지내주신다던가 그런 목적이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함부로 가서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 다 자살했다는 얘기 듣고 소름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정도로 빙의가 돼서 그게 본인들의 의지였겠냐고요. 같이 데려가려는 거 아니야.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지금 보니까 제 역대 방송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은데 270명이 넘었고요. 유튜브도 아까 160명이 좀 넘었었어요. 지금 152명인데 합치면 300명이 넘는다는 소리겠죠? 헐, 이런 날이 오네. 목요일 날 또 오늘은 공포라디오죠.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신비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 (웃음) 잘 자곰. (웃음)